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배우 박유림입니다. 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마이 10 페이보릿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니카 빅미니, 제 첫 번째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받아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땡깡 부려서 얻은 카메라예요. 되게 작고 가벼워서 자주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시카 T3. 이렇게 되게 둔탁하죠? 이게 이 카메라의 되게 매력인데 소리가 되게 좋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이런 필름 카메라 소리가 나서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산 거, 미니룩스.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오스카 갈 때 가져갔던 친구인데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구입하게 됐어요.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일회용 필름 카메라입니다. 진짜 가벼워서 뭐 그냥 가방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찍으러 다니고 있어요. 필카의 매력은 바로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또 스캔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 과정도 되게 재밌고 이 필름 카메라만의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빛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얼굴도 건조한데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는 유세린 이거를 쓰는데 자기 전에 항상 사용하는 필수템이에요. 아침에도 저는 촉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분도 좋아서 추천해드립니다. 다크초콜릿, 제가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가방에다가 간식거리를 넣어 다니는데 대체품을 찾다가 먹게 되었는데요. 이거 린트의 다크초콜릿인데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가져온 거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다 먹은 빈통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시즈 캔디즈의 토피 엣지입니다.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 때부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적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작품 노트로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여기 발레리나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 촬영 장소였던 히로시마에서 선물 가게에서 제가 되게 귀여워서 사온 건데 발레리나를 하게 돼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여기 제 이름.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줄 공책인데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두, 프리츠의 올드독인데요. 고소하고 진한 커피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두를 사서 드립 해먹고 있습니다. 이 원두를 이제 사용해서 내린 커피를 이 우물컵에다가 제가 항상 따라 마시거든요. 제가 약간 파란 색깔 계열이라던가 바다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해서 친구가 선물해준 걸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짝꿍이에요. 아보카도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여기다 바나나 이렇게 갈아 먹는다거나 간장 계란밥? 위에도 제가 넣어 먹고요. 이거 그냥 후추 첩첩 해가지고 퍼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제가 되게 자주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랑 이렇게 아보카도랑 우유, 꿀 이렇게 넣어서 갈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도 짝꿍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반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모자인데요. 색 조합이 너무 귀엽고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샀어요. 이렇게 오스카 적혀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열심히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도 달아놓고 새로운 취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차를 안 끌고 다녀도 이렇게 가방에 넣어 다닙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 가방인데요. SNS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백팩을 항상 메고 다녀요. 이렇게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다 싸들고 다니거든요.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데 이게 수납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파타고니아 가방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오스카에 다녀온 티를 은근히 내고 있습니다. 배지로. 여기 이렇게 잘 찾아보면 이렇게 군것질거리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 먹을 거 나옵니다. 배고프실 때 제 가방 찾아오세요. 네. 지금까지 배우 박유림이었습니다. 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리클레르 6월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